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차백신연구소를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로는 특수건설,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건설,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중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차백신연구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차백신연구소는 뭐 상장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고 우리가 차바이오텍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오 회사의 백신 연구 개발 연구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면역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사실 차바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도 새로운 또 임상 발표라든가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적을 좀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강한 매출액보다는 보다는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면역 증강제인 엘팜프와 리포팜 플랫폼을 활용한 B형 간염제에 대한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차백신연구소의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CAR 치료제 개발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차백신연구소에 있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3월 달부터 좀 매집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수급들이 특히나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 5월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5월 1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도 그동안은 좀 역별의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지금 3월 달부터 현재 5월 달까지 좀 이동 평균선의 수렴 자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초기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특수건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수건설도 뭐 차백신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좀 저점에 좀 가격이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. 터널과 지하 횡단 구조물을 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터널에 대한 좀 강력한 좀 사업 구조를 좀 띄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GTX 신호선에서 도봉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특수건설이 가장 큰 수혜주로서 좀 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수건설 역시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1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같이 투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신다라면 뭐 9,500원 이상권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예상이 되니까요. 오늘 특수건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